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의 역사 현장의 하나가 통군정입니다. 통군정. 물론 이것과 관련이 있죠. 이것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얘기고요. 오늘 이제 통군정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통군정. 여기 지금 우리 장강 압록 요하 이쪽과 관련된 그 요해와 관련된 또 말씀을 오늘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 이만희씨 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만희씨 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에 대해서 어원이 궁금하시면 작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얘기를 잠깐씩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어려워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갑니다. 세종실록 155권에 경원도호부가 기록이 있었잖아요. 경원도호부 길주목. 그때 여기 수빈강 얘기가 나왔죠. 두만강의 북쪽에 수빈강이 있다. 근데 여기는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동북공정하면서 소화강을 여기다 해놨지만 그거 엉터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뭐 영가사월에서 60리를 가면 백두산이 있는데 동으로 흘러 두만강, 북으로 흘러 소하강, 남으로 흘러 압록, 서쪽으로 흘러 흑룡강. 그래서 이런 강이다. 근데 이게 안 맞다 그랬죠. 안 맞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령이 있는데 이름이 청산이고 큰 산이 있는데 다갈산이다. 그런데 이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인 백두와 지금 현재 저 북쪽에 있는 그 백두는 서로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또 선조실록 1595년 장강이 을면 중원의 요하에 빙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장강과 요하가 한 줄기다. 그리고 경성을 지키려면 장강이 좋은 형세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성은 장강의 줄기에 있었고, 그러면 경성, 한성, 한강이 이게 같은 거니까, 같은 한 통 속이니까, 우리는 경성은 뭐 1910년이라 그런데 뻥이죠? 아니죠? 예.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장강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강이었고 명사.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것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고 다른 것이다. 다르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평양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북유 금수와 북유 입세외지 송화강. 북에는 금수화가 있고 북에서 흘러들어와 변방의 송화강에 이른다. 그래서 원래 토화가 있었는데 이게 송화강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경원도호부 기록에서 이런 모습에 나왔잖아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하고 같이 믹스를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백두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 또 백두가 더 여기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압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든 기록들을 갈라쳐서 헷갈리게 벌려놨는데 다 이제 요즘은 디지털화가 돼서 다 알아볼 수 있다. 이게 원본이 가짜니까 어느 한 면만 보고 원본이 가짜일 수 있는데 왜 그 가짜를 찾아 삼말리를 돌아다니느냐, 삼천리를 돌아다니느냐, 그만하시라.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그 어디든 똑같이 다 지명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동되고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도를 특히 경계하시라. 고지도 그거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고지도를 제가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왜? 그걸 제가 신뢰를 못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고문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각골문도 지금 신뢰 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황하장강 압록 그리고 요하, 여기 중심이 요해요. 그리고 요해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요해가 여기는 어딨냐, 이 평양에 있어요. 금산이 있는 평양에. 평양인데 평양 하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가 저번에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게 서울의 기가 서린 그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독사방 여기에 또 기록이 나온다 그랬죠. 독사방 여기에. 그래서 이게 금산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금산은 태령이 동쪽, 그 다음에 요동에 개원이 경계에 있다 그랬는데 개원은 여기 있고 태령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동은 강남의 여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동이 여기 있고 그럼 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요 기록이 있었잖아요. 오계간이 패하고 시리에 의지했다. 그럼 시리에 의지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리는 여기인데 그럼 시리는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산이 여기 시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기 후베이성 위에 저쪽에 뭡니까 저 네몽골 다치고 뭐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도화가 뭐 혼동강이다라는 기록을 봤잖아요 우리가. 어? 타루아가 지금의 도화라면 송화강이다. 혼동강 역시 흑룡강이다. 혼동강은 현재 송화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하고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거 요거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선조실록에 천자는 용만의 장강으로 갔잖아요. 유화집에도 장강이 나오잖아요. 통군정의 새는 용만을 압도한다. 통군정과 요화가 깊은 관련이 있고 규원사화에도 통군정 용만 이게 나오잖아요. 압강지수. 그래서 통군정 이 통군정은 이 요화 장강 압노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요해를 지금 바다로 생각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해와 관련해서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화봉사 고려 도경을 보고 통군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려 도경 원문은 선화봉사 고려 도경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 1년 1123년 중국 송에서 발간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 이 원래 고려 사람인데 서긍이 지금 수도에서 자기 고려 역사를 고려의 내용을 쓴 겁니다. 고려. 근데 이제 이게 가다가 심하게 이제 이게 다치죠. 이 책이.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40권인데 정식 명칭은 선화봉사 고려 도경인데 흔히 줄여서 고려 도경이라 부르고 있다. 1123년 휘종의 명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의 휘종인 거예요. 고려는 인종이고 이게 이제 갈라쳤죠. 사절로 고려에 와서 견문한 고려의 여러 가지 실정과 그림을 글로 설명하기 때문에 도경이라 칭하였다. 개성에 한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 견문으로 이 책을 지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1126년 개봉을 함락시킬 때 희종에게 바친 정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1126년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 개봉을 함락시킬 때 희종에게 바친 정본이 없어졌다. 정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167년 조카 천이 서긍의 집에 있던 부본에 의거해서 진강군에서 각간했다. 부본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없는 도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 이제 또 요리 넘어가다 보면 인종 이후 고려 인종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 보면요. 포정박이란 사람이 청나라 때 포정박이 편찬한 지 부족 제 총서에 이 책을 수록 간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아, 이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포정박이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포정박은 발문에서 건도 3년에 간행된 송판본과 간행연대 미상의 고려본이 있으나 볼 수 없고 세상에 유전하는 것은 명나라 말기 정휴중의 중간본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조카가 쓴 거, 서긍이 쓴 거 다 없는 겁니다. 없어. 없는 거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명나라 말기 정휴중이 중간본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중간본인데 이게 정본이에요. 정본. 이 중간본이 정본. 정본은 탈자가 수천자에 달하고 착간으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간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 여기 보십시오. 1910년 초 일본인들이 조선 고서 간행회에서 또 조선 고서 간행이 나오 간행회가 나오죠. 아까 우리 뭐 또 나옵니다. 이거 조선 고서 간행회라는 이 이름이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지부족제본으로 대본을 할인하였고 1932년 일본인 학자 금서령이가 나옵니다. 금서령 이만이시 리우 금서령이가 조선학 총서의 하나로서 할인하였는데 역시 지부족 제본으로 대본하였다. 건도 3년 간행된 송판본 한지를 소장하고 있던 중국 북경의 고궁박물관에서 1931년 철록 임낭총서 제1집 하나로 영인하였다. 아니 아까 다 없어졌다 그래놓고 또 왜 갑자기 뭐가 하나 나오냐고요. 그리고 현재 하버드대학의 합불영경도서관에 있다. 하버드대학에 있어요. 또 이게 지금 하버드대학에 이 금서령이가 누군지 알죠? 우리 역사를 아주 역사를 아주 그냥 송두리째 했던 그 아주 총 책임자가 이 금서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왜 또 하버드 대학에 있고 1970년에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 사학 연구소에서 그것을 다시 영인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여러분 알겠죠? 이 책. 요거 이제 뒤에는 뭐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근데 요런 절차를 거쳐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흔적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참작하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손을 다 탔죠. 이게 한반도에다 꽂아 넣으려고 아주 엄청 작업을 했겠지만은 그걸 싹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송이죠, 송. 송은 조대명. 그래서 고려의 원래 조정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조대명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조대명. 이 조대명 영상을 보세요, 안 보신 분은. 그래서 이제 고려는 918년, 송은 960년에 뭐 세웠다. 기록은 이렇게 나오나. 역사의 진실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1123년이 인종 1년인데, 이때는 이제 또 송에서는 휘종 그려놨어요, 휘종.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이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 1126년에 정본이 사라져버렸대. 정본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1167년에 서긍의 조카 천이 부본을 각관했다 이거야. 아 근데 정본이 사라졌는데 부본은 또 어떻게 만들었어? 정본도 없는데. 그러다가 청나라 때 포정박이 편찬한 지부족제 종서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건도 3년에 간행된 송판본과 간행연대 미상의 고려본이 있으나 볼 수가 없고 기록은 있는데 없다 그 말이죠. 세상에 유전하는 것은 명나라 말기의 정휴중의 중간본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본인 거예요. 정시니까. 그러다가 1910년 초 일본인들이 조선 고서 간행회에서 지부 제조본을 대본으로 할인했다. 이게 요것을 포정박의 것을 이 지금 일본인들이 1930년에 10년에 대본으로 할인했다 이거예요. 요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이 건도 3년 간행된 송판본 한지를 소장하고 있던 중국 북경의 고궁 박물원에서 1931년 철록 임낭 총서라는 하나 총서로 제1집의 하나로서 또 영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여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송판본이 이거 없어지고 볼 수가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 또. 다 해가지고 이것도 영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2년 일본인 학자 인마니시 류가 조선학 총서의 하나로 다시 할인을 했다. 그런데 요 책은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합불 영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왜 또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어? 그러다가 이게 1970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에서 그것을 다시 영인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요 20세기를 주목해야 돼. 20세기. 이 20세기. 벌써 우리 선화봉사 고려 도경만 해도 1910년부터 70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중일미가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한이 나타났죠. 여러분.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요. 자, 이만희씨 류. 이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써 있는 기사가 있어.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이 금소령의 글을 K-스피릿이라고 하는 데서 이 홍용기라고 하는 그 석자 교수님께서 2014년에 올린 글인데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지금 이걸 봐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당시 저들이 해놓은 게 지금 우리의 내리 속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식민사관을. 이게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역사 뭐 압록강 그거 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민사관 주도자 이만희씨 료의 행포. 류인데 이제 이분은 료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10년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초대총독으로 대라우치 마사다케가 왔어요. 근데 이자가 1910년 10월 1일부터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전국 각 도, 군, 경찰서를 동원해서 11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또 여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한 반도만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전국서적 세출에서 당군 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만 권을 쓰고 불태웠다. 그 무렵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역사 말살을 선봉으로 움직인 것은 교토대학 조교수였던 젊은 국수주의 국학자 이만희씨 료로 읽어야 함 했어요. 료입니다. 료. 그래서 이자가 차츰 기고 만장하여 마치 그가 로마를 정복한 개선 장군인 양 경주 땅에서 다음과 같이 목청을 높였다. 신라사 연구 1930년에 책에 아마 이게 나온가 봅니다.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 에루살렘을 바라보는 마음은 나의 심 지금의 나의 심정이로다. 이 십자군이 나와 이 썩을 나의 로마는 눈앞에 있도다. 나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하노라. 조선 총독부는 이와 같이 난동하는 군국주의 신봉자 이만희씨 료를 앞에다 내세워 본격적으로 조선 상고세 말살에 광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독부는 이만희씨 료를 서울에서 일제가 창설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교수로 밀어주었던 것. 이만희씨 료는 자신이 반한 역사론인 당군고를 수없이 반복하여 다시 고쳤으면서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1929년 당군고의 서문에서 조선에는 개국의 신인으로 당군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나라를 당군 조선이라 칭하고 이에 이어서 일어났다고 전하는 기자 이씨의 두 조선을 합하여 고조선 혹은 삼고조선이라고 칭하면서 이로써 이씨 조선과 구별한다. 이게 이제 조선을 구별하는 거죠. 구별. 여긴 이씨 조선, 저기는 삼고조선, 고조선 이렇게 원래 하나의 조선인데 쫙. 그래야 당군을 숭봉 종신하는 일이 근대에 급작스레 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조선민족의 조신으로 하여 당군교 또는 대종교로 칭하는 신도조차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군의 전설은 현재처럼 이루어짐이 결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또한 당군 칭호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당군을 전설 속의 신으로 매도하면서 그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라고 비방하며 이 글을 이어나가며 망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 료는 삼국유사의 당군사를 일컬어 사학의 자료를 이룬다기보다는 민담, 민간 설화의 자료로서 취급해야 할 글이지만 달리 문헌이 없으므로 본인이 이 책에서 당시에 전하여 온 사실에 사금을 채취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노릇이노라. 이게 사실인데 역사적 실체. 당군전설 같은 것은 다른 역사적 사실과
그 종류를 달리하며 오히려 민관사가 해석하는 것이고 이 책의 기사는 실로 이 책의 성질로 적응되는 것이다 하고 단군고를 가지고 망발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신화로 만드는 겁니다. 신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저자들은 뭐 조선 역사의 개척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높이 세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우리 역사의 고사리를 수집한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이른바 조작된 조선사 왕관 직전인 1937년까지 27년간 계속되었다. 제가 1937년에 38년입니다. 38년. 여기 37년이나 8년이나요? 조선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제 총독부가 단군 조선 등의 역사를 왜곡 말살하게 써낸 조선사 편세 사업 개요에 보면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무려 4,950종이다. 4,950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10년 1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수고된 서적은 51종에 20여만 권인데 그 뒤 15년간 차입한 사료는 4,950종. 100배네, 100배. 그죠? 100배나 되는 종류를 압수, 불태우는 행각을 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권수입니까, 이게? 51종이 20만 권이면, 4,950종이면, 이거 100배잖아요, 100배. 100배. 그럼 100배면 몇 권입니까? 10배면 200만 권. 응? 100배면 2천만 권이네, 2천만 권. 2천만 권을 했다고 봐요, 2천만 권. 더구나, 일제는 당군조선 등의 한국사 관련 사료 등을 일본, 중국, 만주에 있는 것까지 모두 폭넓게 수정했다.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일본 사학자 하라다 사카에루 원전영 1923년 7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찬위원회 구로이다 가스미 고문이 대마도로 건너가 사료를 탐방하면서 한국과 관계 있는 다수의 고문서 고기록 등이 대마도 본주 종백 작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문서류 66,469매 이게 이제 종이 숫자입니다. 종, 매입니다, 매. 고기록류 3,576책, 고기서 34매 등을 가져다 은폐또는 불을 질러 분서시켰다. 역사노 현대, 1981년 일본에서 나온 책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일본의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꼭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넘어가서요. 여기는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옵니다.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는 1922년 서울에 부임하자 교육시책을 발표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조선의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시키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선조와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 등을 들추어내 그것을 널리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이리하여 조선인 청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부조, 조상들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일으켜주어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므로써 그 결과 조선 청소년들이 개 나라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때 일본의 사적과 일본의 인물,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면 조선 청소년들의 일본과의 동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반쪽짜리 일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교육시체. 이거를 이 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학 가고 하면 포섭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류는 이 사람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보면 내용 보면 참 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분이 이제 이 홍윤기 석좌 교수인데 국제 내교육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일 천손문화 연구소장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제가 꼭 하나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그러한 일제의 처사는 머지않은 뒷날 일제가 폐망하고 광복된 우리 한국 내에서 단군조선에 대해 논란을 만든 불씨였다. 더구나 일제에 반한 역사 교육에 편승한 일부 친일 사학자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반성은커녕 일제의 단군조선 등 한국사 말살책을 계승했으며 특히 삼국유사의 역사 말살 훼손 행위는 우리가 길이 기억해 둘 중대 사항이다. 모름지기 한국인 역사학자라면 두 말 할 나위 없이 이성으로 돌아와 냉철하게 우리 상고사를 다시 바르게 규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했다. 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제 친일 사고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이른바 주류 사학 임내 사학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란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동북공정에 부하내동하고 일본의 그 임나임본부인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동조하고 우리를 지금 형편없이 내리깎고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들 밑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그 보신 내용 중에 이 사이또 마코토 이자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디에서 그렇게 짓거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케이스필드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조선의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시키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조와 선인들의 무위, 무능과 악행 등을 들추어내 그것을 널리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이리하여 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부조, 부모와 조상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켜 주어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므로써 그 결과 조선 청소년들이 제 나라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실망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때 일본의 사적과 일본의 인물,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면 조선 청소년들의 일본과의 동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반쪽짜리 일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교육시책. 예? 예, 요런 짓거리를 했어요. 요런 짓거리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녹음을 이걸 8월 15일 날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근데 요게 뭡니까? 이거 8월 15일. 8월 15일. 이거 8월 15일. 친일 사관 논란의 두쪽난 광복절. 이 와중에 KBS는 김이가요 오페라.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뭐냐고요. 우리는 환인환웅 단군시대 전체 다 조선 삼한 예를 들면 고구려 신라 백제 예를 들어서 삼한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러면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입니까? 그럼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이 대한제국 조선 고려 이건 전체 싹 부정하냐고요. 이 사람처럼 이걸 부정할 겁니까 이거? 이때가 건국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일이 우리의 건국이라 그러면 이걸 부정할 거냐고요. 이거를 이건 말이에요. 대조선 체제 이후 붕괴가 된 이후 갑자기 붕괴된단 말이에요. 일 그냥 한순간에 왜 하나의 체제에 있던 제후들이 어떤 상업 세력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힘들이 생기니까 사병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자기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발칸화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역사를 확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리저리 갈라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화민국, 대한민국,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갈라쳐 놓은 거야. 원래는 한 체제 밑에 있었어. 그러다가 어디서 뭡니까, 손일선이 그런 자들은 저리 가고 또 누구는 이리 가고 이래서 상해로 가고 어디 남경으로 가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여러분, 이걸 왜 따라가, 우리가 이걸 왜 따라가냐고요. 우리 이걸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 개정 조선사 편수에서 했잖아요. 조선사 편수에서. 그럼 우리는 건국절이 우리가 있잖아. 여기 개천절, 우리 건국절 개천절이 있잖아요. 개천절 여기 당군으로 지금 치고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가야지, 환인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권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어? 그래야 이런 짓거리를 못하지. 이놈들은 자기들이 이 엉터리 같은 가짜 역사를 가지고 이걸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이제 뭐 모든 유물 유적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우리 겁네 하고 이거 넘보고 이 자식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형편없는 자들이 여기를 지금 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이 중요하잖아. 요건 또 지금 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 요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여기가 엄청 중요해. 이거 잘 지켜야 돼. 왜 이쪽 이런 데하고 놀아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열통나게. 와, 정말 열받아 죽겠네. 제가 오늘 이거 영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뭡니까, 선화봉사 고려도경하고 저 뭡니까, 통군정. 아, 이거 열통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냥 줄일게요.